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강혜인입니다. 50여일간의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요. 지금은 또 눈이 부시도록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는 폭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운되기 쉬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강혜인의 인에서 만나뵐 이분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몸소 느끼게끔 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동구문화원 길공섭 원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뜸해지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셔요? 나름 그 요즘에 폭염도 왔고 50여일 동안 그 수해도 왔었고 코로나도 왔었고 이게 3박자가 왔는데 네. 그 사이를 뚫고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그 네. 알차게 보냈습니다. 아, 네. 뭐 여기도 뭐 50여일간의 장마 말씀을 하셨지만 SNS 통해서 보니까 동고문화원도 뭐 침수됐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지역인데 원래가 네. 그 침수가 안 될 건데 하수도가 역류돼가지고 원장방하고 그 여기 창고하고 우리 그 사무국하고 해가지고. 예, 침수가 됐는데 다행히 크게 그 침수가 안 돼서 한 일주일 동안 사무실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내신 거예요? 예, 밖에서? 예, 예,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뭐 그런 고생은 뭐 그 다른 수혜인 분들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참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이 지금 2020년 들어서 계속인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예, 그래요. 예. 지금 참 그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만에 오는 수해화 그 장마로 인해 또 7,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네. 때문에 네. 경제가 참 바닥이 나고 뭐 그 국민들이 다 참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맞아요. 보내고 있죠 지금. 네. 뭐 문화 쪽에서도 행사는커녕 뭐 이렇게 모임 자체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면을 하면은 안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큰 행사를 5개 정도를 못 했어요.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10년 동안 그 있던 곳을 다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네. 그 이전 개원식 하나 5월 28일 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가 빨리 그 박멸이 돼가지고 일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원하면서 원장님 동구문화원에 몸 담으신 지 꽤 오래 되셨죠? 네, 예.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아, 제가 원래 이제 그 행정공무원 그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답답함 같은 걸 많이 느꼈다고 할까? 그쵸? 제가 이제 전공을 그 문학을 전공했고 또 어려서부터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자연적으로 그것을 소비할 수 있고 그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문화원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한 10년 남겨놓고 그 과감하게 던지고 사표를 그렇게 하고 문화원의 일원이 돼가지고 그 문화예술 활동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됐어요. 사모님은 반대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우리 내자는 네. 그 순종형이고 지압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박수 쳐주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자가 기계를 펼치려면 언제든지 나가서 어떤 일이든 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힘의 원천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부분이 아마 사모님이 뒤에서 받침을 해주시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당연하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전공도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사진 취미로 하고 계시고 또 제자 양성까지도 하고 계시고
사진에 관한 책도 여러 권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진은 한국에 내가 사진 할 때만 하더라도 사진 학과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80년대 초에 그 중앙대학에 사진학과가 생겨가지고 야간부에 등록을 해서 제가 그 이론적인 정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퇴근 5시에 하고서 열차 타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또 내려오고 대단한 열정이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론적인 정립을 했죠. 네. 예, 그 사진은 이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아버지의 유품 그 카메라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꺼내주면서부터 네. 이제 출발을 했죠, 사진은.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가 이 연출해내는 그 예술, 그거에 그 굉장히 흠뻑 빠져가지고 그 암실에 들어가가지고 12시간 이상씩 그 사진 작업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해서 같이 공유하자 이런 의미로 그 제자 양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 지금도 매주 화요일 날 우리 문화원에서 사진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재다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끔 만드는 게 원장님 행사 때마다 축시도 쓰시고 계시고. 또 식장산의 아침이었던가요? 축시 직접 쓰시고 낭송까지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고 할 때는 네. 그거에 대한 그 나의 마음을 분출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서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전공했던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도 내 마음을 좀 담아서 그 시를 써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무슨 행사 때문에 했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이미지가 큰 그러한 행사였었어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뭐 그 나쁘진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낭독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식장산의 아침 유튜브에서 제가 본 듯한데요, 원장님. 예, 그 식장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전에 밥을 네. 밥이 묻혀 있다고 하는 산이에요. 대전에 밥이 묻혀 있다. 그래서 대전의 어미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대전을 먹여 살리는 산이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 그 식장산에서 그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대전에서는 최초로 제일 먼저 뜨는 해죠. 네. 그 해맞이 행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식장산의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를 제가 써서 제가 낭송은 아니고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사회하고 사회의 현실하고 얽혀 있는 그런 시라든지 그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실성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지 예, 그 독자들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 청중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칼럼도 기고를 하고 계시죠. 보면 칼럼의 주제가 대부분 뭐 대청호, 중앙시장 또는 대전의 동구의 달동네들. 동구민으로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동구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 원도심, 동구는 원도심이에요. 대전을 태동시킨 도시. 네, 네. 그 대전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대전이 대전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됐던 것이고, 그리고 100년 역사가 있는 그 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이 형성이 돼서 완벽하게. 그래서 동구에는 그 곰사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그 밑에까지 그 곰사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그 혼이 배어 있는 그러한 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그냥 칼럼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 포트에세이로 쓰든지 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 동안에 그 지방신문 여러 군데에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동굴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굴을 대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전통 민속놀이가 있고 전통 문화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네. 가지 장르로 나눈다면은 전통 민속놀이는 지금 산내 디일빵아뱅이 놀이가 있고요. 그리고 흑룡마을 가마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내 디일빵아뱅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뱅이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연병이라든지 돌림병이라든지 이것을 뱅이하는 그런 예방하는 그 신에게 그것을 알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두 가지가 있고 또 전통 문화는 실질적으로 그 기원 문화의 본산인 그 우암사적공원이 있고 우리 그 사육신의 하나인 박팽면이 있고 그리고 저 이사동이라고 하면은 500년 역사를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죠. 이사동에 한옥마을인데 그 한옥마을에 하나의 성씨가 집성촌이 돼가지고 그 분묘군이 그 1088기가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하나의 집성, 그러니까 하나의 성씨, 은진송 씨의 그 집성촌이 거기에 그 형성이 되면서 500년 전에 형성 그 했던 그 분묘군이 지금 현재 그것을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전통 의례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 그 이게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25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그 전통 문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 금년에 네. 19억 8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 네. 전통 의례관 건립 비용으로. 그랬는데 그것이 진입로가 없다고 하는 핑계를 해가지고 그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 그런 그 전통 문화가 있고 또 대전천을 기점으로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전천 발원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인산 식장산. 만인산, 네. 만인산 식장산 그리고 계족산과 연결되는 대청와 연결되는 그런 곳에 우리 그 전통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대전 광역시 아니 대전역 주변으로 보면은 그 철도 문화 철도 관사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소재동청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전통 문화로 끌어내 가지고 같이 하자. 그리고 그 집성촌이라고 있었는 집창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청소년들이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곳. 그곳을 지금 전부 다그 해제를 해서 아주 그 작은 카페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있고 조금 내요. 금년 10월 아니 8월 15일 날에 했던 그 만세로 광장도 거기에 네. 하나의 명소로 그 대체 그 목적계 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될것 같고 동부에는 정말로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화유산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꺼내 가지고 특히 동구에는 대전에 33개의 그 산성이 있는데 동구에 14개의 산성이 있어요. 33개 중에 14개. 이게 삼국시대에 만들어졌던 건데 이런 것들이 역사 문화 그 시절에 그 백성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건데 이것을 지금 그 복원해 가지고 참그 정말로 관광 코스로 만들어도 좋고 너무나 좋은 코스인데 그것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계족산성하고 그 보문산성만 지금 예그 복원이 돼 있고 돌무덤으로 변하고 있는데 내가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관계부처에다가 그런데 그게 예산 관계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만 살려낸다고 할것 같으면은 관광 그 원도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원장님 지금 굉장히 막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쉬운 점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15일 날 행사가 작게 하나 있었죠.
평화의 소녀상과 근로자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원장님. 예.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만세 운동이지만은 우리가 광복 75주년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의 아픔, 그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예,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좀 소녀상과 근로자상을 우리 민간 주도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동구청장 황인호청장의 그 강력한 예,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문화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모금 운동을 했는데 3,300여 명으로부터 7,300여만 원을 오, 거뒀어요. 네. 그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그 만세로 광장이라고 있어요. 인동에 가면은 네, 네. 쌀 시장에서 100년 전에 처음으로 3월 16일 날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거기 그 만세 운동을 시작해서 장군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곳이에요. 그래 그곳을 그 황인호 청장님께서 만세로 예, 광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만세로 광장 비도 세워놓고 하면서 그곳을 우리가 그 만세로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국의 그 주권의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예, 장소로 라고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을 예, 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8월 15일 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은 초청을 네. 못하고 그날 또 이렇게 우리 그 MC께서 또 낭송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아주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네, 저도 나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원장님 이게 지금 노재팬이라는 운동이요. 1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뭐 역사의 아픈 역사의 가해자 피해자 두 나라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가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한테는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지만 아직도 우리한테는 사과 아닌 사과 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문화로는 융합이 될 수가 없을까요? 아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찬탈한 36년간도 있지만은 네.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들과의 그 적으로 완전히 예,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예, 그것은 100여 년 전의 일이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후에 있던 네. 그 후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 우리가 36년 있으면서 그 일본 문화도 많이 우리가 답습을 했고 네. 예, 그분들이 또 우리 그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고 예, 물론 주권을 찬탈한 것은 그건 용서받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래서 그 이웃 나라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 일본과의 그 문화 교류 같은 것은 정말로 그 활발하게 진행해가지고 그 배상은 배상이고 사과는 사과고 문화교류는 문화교류대로 이렇게 갔으면은 이웃나라하고의 그 좋은 관계가 그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무거운 질문만 드렸던 것 같아서요. 조금 네.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청년 길공섭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참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았어요. 제가 학교 2학년 때 그 군인을 갔었어요. 군대를 갔다가 병원 부대에서 마취라고 있습니다. 이동외과 병원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한 분이 그 코미디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그 권유로 또 내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가지고 제가 충무로에서 한 2년 동안 그 영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 참 여러분들 그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액션 스타들 그 장동희 선배라든지 독고성이라든지 황해 그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남궁원 선배
그리고 그 노주현이 하고 그 이런 분들은 송철호하고는 저하고 같이 거기에서 같이 그 했는데 대체적으로 2년 동안 있으면 빛은 못 보고 계속 계셨으면 저희가 스크린으로 뵐 수도 있었겠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간곡한 권유로 네. 다시 학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나에 대한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 쪽에 많이 이제 정열을 태우고 그렇게 하고 글 쓰는 곳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또 이제 대중문화 평론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청년 시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청년 길공섭은 네. 아마 그 가슴에 품은 것을 내품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 힘들었던 시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분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길공섭 원장님 하면 막걸리가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요. 막걸리 하면 또 원장님. 막걸리에 대한 소견이나 뭐 진리 같은 게 있으신지요? 잊고 말고요. 막걸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그러니까 코리아 와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발효주라는 겁니다. 발효주. 그 발효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이 세 가지 요 종류가 있습니다. 희석주. 그러니까 물하고 향료하고 주정하고 섞어 놓는 희석주. 이제 소주가 희석주죠. 그리고 우리가 증류주.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발효주. 발효주 중에 포도주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발효주죠. 발효주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에도 좋고 또 막걸리를 한잔 함으로 인해 가지고 흥이 나고 기분이 나고 또 주변과 어울림이 있고 우리 또 선조들이 대부분이 그 참으로 막걸리를 마시면서 육자백에 한 잔씩 했던 그러한 그 흥이 있는 그 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지금 한 30여 년째 그 마시는 이 장소가 있다면은 막걸리를 청해서 마십니다. 주변 분들이 계속 보니까 소주 드시던 분들도 막걸리 애창론자가 되시더라고요. 원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니까.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저는 건강학 제가 전도사예요. 네. 그 소주는 칼로리만 있고 영양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막걸리는 칼로리도 있지만 영양이 굉장히 영양 보고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취침 전에 한반컵 정도 마시고 자면은 그 이튿날 그 속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게 발효 음식이다 보니까 그장 운동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MC께서도 그 막걸리 좀 드세요. 원장님께 가족은 어떤 존재세요? 가족은 내가 그렇지 않아도 누가 쓴 글을 그 보다 보니까 가족은 보금자리다.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지만은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아 줄수 있는 보금자리다. 그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참 사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외 활동을 할때 굉장히 좋은 그런 그것을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 만약에 없고 가족과의 불화가 있고 그렇다면은 사회 활동도 힘들겠죠. 그렇죠. 네, 가와만사성이라고 네. 했으니까요. 아이고 사자성어도 잘 쓰시네요. 그래 가와만사성이죠. 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런 기초 단위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애를 안 낳고 아니면 하나만 낳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지금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누나, 고모, 형, 작은아버지, 뭐 큰아버지 이런 것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하나이다 보니까 그런 호칭이 없어지면은 얼마나 거칠어지고 얼마나 메말라지고 사회가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끈끈한 그 혈육의 정, 요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보금자리 같은 아주 따뜻한 그런 것이 가족 아닌가. 원장님, 어머님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해하시는 감정이 좀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여인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겪고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유교라는 동족 상잔이 만들어낸 아픔들이 우리 그 시절이 그때 그 시절에는 많이 그 도처에 깔려 있지 않았나. 27살에 이제 아버지를 그 군번음용사 그러니까 그 제2공비명으로 그 나라에 바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 5일 만에 또 우리 할아버지가 또 화병으로 또 다시 호를 할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6명의 가장이 갑자기 됐어. 27살 먹은 분이. 그래서 세상을 참 세상과 결일곤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 눈물 짜가운 인생은 뭐 말로써 필설로써 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온 역경을 조금이라도 이 가슴에 담고 그분이 살아온 그참 바른 인생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96세이신데 지금 작년부터 지금 요양병원에서 지금 가료 중에 있어요. 그런데 네. 정신은 아직도 굉장히 바르신데 그렇게 바르셨기 때문에 평생을 그분 그 여섯 명의 그 시누이돌, 시동생돌, 아들둘 이게 여섯 명의 맞아요. 그 네. 대모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분의 애틋한 눈물 짜가운 그 인생을 보면은 참 마음이 항상 짠해요. 그 뭘로 갚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네. 아무걸로도 보상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거밖에 흘러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 그것이 좀 안타깝죠. 지금 그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미는 절대 안 보이고 자꾸만 그 소멸돼 가는 걸 보면은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더 여쭤보면 눈물 나실 것 같아서 여쭤볼 수가 없어요, 원장님. 조금만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버님, 원장님 아버님도 그러면 상이용사 뭐 이런 쪽이신가요? 아니죠. 그 나라에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군번음용으로 네. 나라에 바쳤으면 돌아가신 거죠. 네, 그 시절.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29살 때 돌아가셨어요. 6.25 때. 그리고 어머니가 27살 때. 그두 분은 잘 만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일본 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절에 또 이화여전이라고 하는 지금 이화대학교죠. 그 이화여전 출신이고 그래서 두 분은 잘 만났죠. 잘 만났는데 5년 정도 살다가 6.25가 났어. 그래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이 많은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시련을 주고 그러한 그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평생 갖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 집뿐만 아니고 그때 그렇게 아픈 가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교훈 삼아가지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원장님 말씀하실 때좀 들었는데요. 원장님 오늘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문화인이 되어 계시지 않으시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아마 그 문화예술 쪽에 있을 거예요. 저는 문화예술 따로 쪽에 있을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거예요. 예, 그럼요.
제가 그 이력을 조금 얘기한다면 제가 경찰관으로서도 한 3년간을 근무했는데 네. 그게 제 몸에 다른 옷 입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박차고 나왔고 그러다 내 사업도 해봤다가 사업도 망해버려봤고 그 젊은 나이에 정치 쪽으로 자꾸만 유인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그 행정공무원으로 한 네, 20년 그래서. 근무하다가 10년 남겨놓고서 정말 거기에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그 제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아마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딱 맞는 옷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삶의 긍지를 느끼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역할에 이런 것들이 자꾸만 퍼져가면은 사회가 그 안정되고 밝게 이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난 사회에 참그 좋은 일이다 이게 문화예술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속하는데 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제가 이것을 안 했으면은 안 했더라도 내내 마찬가지로 그쪽에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문화인으로 예. 계셨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제가 그동안에 그 내가 그 어떤 그 단체장으로 갈수 있는 길이 네. 있었고 또그 뭐야 그 조합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계통에 갈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금전적으로 그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나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그것은 적당히 쓸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해요? 예,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너무 많은 것도 필요 없다. 그럼 너무 많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인생 많이 사르셨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박수 쳐주고 싶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 정신없이 그 일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쫓아가지 말고 자기의 그 가슴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아마 그 인생을 좀그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네.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운 일만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일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 그 자녀들의 교육은 그 인성 교육 그리고 자녀의 감성 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네.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장님 함께 했는데요. 진솔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인생사를 보면서 또 다른 분들이 감회를 받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원장님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주를 한 사람으로 축소를 시키고 또그 사람을 신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빅토르 위고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위대한 힘의 원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날들 되시기를 기약하면서요. 오늘 강혜인의 인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